엑스칼리버 검. 전설의 검. 색종이 한 장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흰색이 보이게 해서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펴가지고 지금 접은 선에 맞춰가지고 꽃갈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꽃갈삼각형을 하나 접고 또그 반대쪽으로 똑같이 접을 건데 돌려가지고 접을게요. 돌려가지고 중심 선에 맞춰가지고 또 꽃갈삼각형 앞에 뾰족하게 먼저 접고 이렇게 꽃갈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 상태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접혀져 있는 선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이쪽도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접혀져 있는 선 접혀져 있는 선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가지고 지금 접힌 선에 맞춰가지고 또 한번 접을 건데 이렇게 살짝 들어서 밑에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길쭉하게 한번 접어주고요. 또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빼내서 밑에서 살짝 들어가지고 밑에서 하나 세모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벌써 검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뒤로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조금 접고 끝에 부분 여기 세모의 작은 세모의 끝부분을 여기 접힌 선 일자로 된 선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한번 접을 거예요. 길쭉하게. 그때 여기는 좁게 접고 여기는 이렇게 길쭉하게 접으면서 점점 넓어져서 여기 이 세모의 끝부분이 여기 가운데 여기 접힌 선, 중심선에 딱 겹쳐지게 길게 하나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은 얇게 접고, 얇게. 뒤로 갈수록 두껍게 접는데,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이 중심선에 이렇게 딱 맞게 조절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얇게 접으면서 이 세모의 끝부분이 이 세모 여기 접혀져 있는 가운데 중심선에 이렇게 딱 맞았어요. 딱 맞게 멋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이거를 세모를 살짝 펴주세요. 한 칸만 이것도 한 칸만 이렇게 살짝 펴주세요.
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길쭉하게 세워가지고 이 밑에 부분 이 흰색 부분 있거든요. 흰색 부분 세모 그 흰색 부분만 딱 이렇게 세모로 딱 흰색 부분만 이렇게 흰색 부분만 이렇게 천천히 잘 접은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을 다시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거의 완성이에요. 밑으로 다시 한번 한칸 접었어요. 그때 이 간격은 한 1cm 정도 접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 그대로 다시 조금 전에 폈었던 세모 삼각형을 원 상태로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접혀 있던 선 그대로 접어주세요. 접혀져 있던 선 그대로 접는 거예요. 완성! 멋있다. 앞모습, 뒷모습. 엑스칼리버. 그런데 여기서 이 세모, 이 상태로도 괜찮은데, 이 세모를 이렇게 한번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접어줬어요. 꽃가위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만큼 접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 세모가 좀 크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펴가지고, 밑에 있는 칼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금 꽃가위 삼각형으로 접었어요. 다시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 세모 부분을 이렇게 조금 접어가지고 작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 안녕.